여러분들, 먼저 중요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공감되는 얘기. 민주당 주류의 교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 민주당의 주류는 누구였죠? 친노 친문이었어요. 누가 봐도 민주당의 주류는 친노 친문이었습니다. 그거 부정할 수 없죠, 그렇죠? 사실상 친노 친문의 정치가 민주당의 대세였고 주류였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노무현 정신을 얘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주류의 교체가 실질적으로 바뀐 게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예요. 자세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그동안 친노 친문 아니면 다른 비주류에서 미는 사람들이 대부분 원내대표나 당대표에서 늘 친노 친문과 대결을 했죠.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서 친노 친문은 사실상 공중에 붕뜬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과 동시에 사실상 친노 친문의 지지층은 공중에 붕 뜨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친명 지지자가 된 거죠.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친노 친문의 지지자가 자연스럽게 친명의 지지층으로 흡수가 된 거예요. 그게 이번 지지층은 이미 친명 지지층으로 돌아섰고 친노 친문의 지지 세력은 이재명 지지가 대세가 됐고 그러나 국회의원 당의 주류는 여태까지 아직도 친노 친문 거기에 새로운 뭐 친낙 친명 이런 대결에서 이번에 승리한 거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그룹이 생긴 거죠. 엄청난 일이죠. 물론 박광온도 70여 표가 더 나왔어요, 여러분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박광온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결선 투표를 갔거든요. 그럼 분명히 민주당의 이제 다수는 박홍근 당선의 의미는 주류의 교체가 일어났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죠.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럼 이 민주당 원내대표의 선거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단한 번도 당대표를 해보지 않은 사람, 단한 번도 배지를 달지를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주류가 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제가 가끔 댓글들을 좀 봐요. 가끔 댓글을 보는데, 이 사람이 친명이냐, 아니냐, 이재명 개냐, 아니냐, 이렇게 자꾸 막 구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이재명 개예요, 아니에요, 이런 글들이 좀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면요. 이재명 후보보다 선배들, 정치를 더 먼저 시작한 사람들은 이미 다른 계파를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재명 개냐 아니냐 뒤어서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친명계로 만들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여러분들 정치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분들은 이재명 후보보다 정치를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 민주당의 전통적인 친노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친문계가 있고요. 이해찬계가 있고요. 이낙연계가 있죠. 근데 지금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보시면 박홍근 의원도 원래는 박원순 계였죠. 박원순 계에서 자연스럽게 이재명 계로 흡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성준 의원도요. 어떻게 보면 박원순 계에서 자연스럽게 이재명 계로 여러분들 들어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문이자 이런 분들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전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서 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재명 개는 없잖아요. 처음부터 이재명 개는 없잖아요, 사실요. 안 그래요? 처음에 친노 친문 정세균 개막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친노 친문 정세균 개뭐 이렇게 나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사실상 민주당의 가장 유력하고 지지층이 강한 이재명계로 흡수가 되는 과정이에요. 과정인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 사람 이재명 개냐 아니냐? 아니다, 이 사람 정세균 개다. 그렇게 처음부터 저기 이재명 개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지금부터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 그래서 이낙연을 지지하면 여러분들은 아 얘는 아땡뭐 이렇게 보면 되고, 과거에는 정세균 개였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를 돕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이재명 개가 되는 거예요. 정청래 의원은 누가 봐도 친문이잖아. 누구보다도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친문에서 친 이재명 개로 점점점 합류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많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의원들을 이낙연 반, 이재명 반 이렇게 했는데 점점점 대세가 자연스럽게 이재명 후보로 결집을 시키는 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지, 처음부터 이재명 개냐 아니냐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딱지를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점점점 이재명 개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철원회에 여러분들, 김용민 의원은 여러분들 보시면 어디에 개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철원회라고 알죠. 이런 개혁적인 의원들이 점점 이재명 후보로, 김남국, 김용민, 뭐, 박주민, 다 이런 분들, 개혁적인 분들이 점점 이재명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잖아. 개혁파가 이재명 후보로. 그러면 그 당에 이재명계가 주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정세균계의 의원님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정세균계가 이번에 당연히 이재명 후보를 밀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정세균 의원은 연세도 많고 그래서 이제 정치 그 은퇴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거죠. 여태까지 사실 이재명 개라는 개판은 없었잖아요.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도전을 하면서 경선에 이기는 과정에서 이재명 개가 생긴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실질적으로 대선 경선을 치를 때 이재명의 측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혀 이재명과의 정치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더욱더 강한 후보가 되고 민주당의 앞날을 책임지는 후보가 되려면 이재명의 개혁성과 맞는 사람들이 주류로 포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성호가 개혁성이 있어요? 없잖아요. 뭐 김병욱, 정성호, 뭐 강훈식 몇몇 이해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면 안 되지만 이재명의 측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재명 후보와 코드가 안 맞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개파가 없었기 때문에 다선 의원들이 이재명 후보가 경선을 치르는 동안 지지하면 그 지지를 거절할 수 없다, 없는 상황이었었던 거죠. 그렇죠? 이재명, 그러니까 사실상 민주당에서 친노 친문도 아닌 비주류, 반골기질, 거기에 비호감, 정성호는 비호감 사실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사실 이재명 후보와 좀 정치적인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 주변에 많았었던 게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었거든요. 근데 점점점 이재명 후보 주위에 많은, 이번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되면서 주류의 교체가 바뀌면서 여태까지 개혁성이 강했던 친노 친문의 의원들이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모여드는 현상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그렇죠? 굉장히 좋은 소신이죠. 좋은 현상이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정말 진짜 이재명 후보를 지키고 강하게 하려면 민주당의 개혁적인 의원들, 그리고 민주당의 소장파들이 이재명 후보님 주변에 모일 때 진짜 이재명이 빛나는 거고 이재명이 가치가 올라간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여의도에 어떤 그 세력이 없어서 친노에도 못 끼고 친문에도 못 끼고 정세균에도 못 끼고 이랬던 사람들, 사실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여기저기 끼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개혁적이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를 사실 그 주변에 많이 모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확실하게 이재명 후보가 친명계가 더 많이 그 흡수를 하면서 공중에 떠 있는 친노 친문에 개혁적인 의원들이 이재명 주변으로 많이 모이면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팔고 그렇게 하면서 수박질했던 이런 세력들이 자연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다.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도 친문이었죠. 그렇죠? 친문 정치인들이 이번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부대표에 진성준, 박찬대 이런 사람들을 임명을 하는 것은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계가 사실상 세대 교체를 하면서 강한 민주당의 표상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아까 그 얘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재명계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이재명계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얘 이재명계 맞아? 아니야.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재명 후보와 어떤 우호 관계를 맺고 이재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받아들여줘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이재명계가 어딨어? 처음부터 친문이 어딨었어? 처음부터 다 친노였다가 친문으로 갈아탔듯이 친문 정치인들이 자연스럽게 친이재명계로 들어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받아서 당연히 민주당의 주류는 친명계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 알겠죠? 그리고 친명계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수박들이나 이낙연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이재명계야?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잡는 건 옳지 않다. 정세균을 지지하다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친명계가 되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다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퇴임을 하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 자연스럽게 친명계가 듣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주시고 계속 여러분들이 진정 이재명을 위한다 그러면 스펙트럼을 넓혀야죠. 자꾸 이재명과 아니면 쳐내려고 하면 가장 아픈 사람은 이재명이죠. 그렇잖아요? 계속 이재명계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쳐내려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말은 못하지만 점점점 당에서 주류가 이재명 계로 흡수하는 게 이재명 후보가 더욱더 힘이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친명계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쳐내는 정치가 아니라 이낙연이나 후보 수박들 아니면 여러분들은 다 흡수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좋은 우호적인 발언을 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유심히 보고 과거에 이 사람이 정세균계였지만 사실상 정세균 의원 의원 같은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정치 마무리할 단계잖아요. 국회의장까지였죠. 총리했죠. 더 이상 할게 없거든요. 정세균 SK계는 사실상 은퇴 수순이잖아요. 자연스럽게 이제 정세균계도 이재명이 흡수하고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 좋을 거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봐도 이제 민주당의 최대 계파는 이재명계, 친명계. 그렇고 친명이 밀면 다 된다. 이렇게 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장성을 버리면 모든 원내대표 선거나 당대표 선거 같은 거할때 친명계의 지지를 받으려고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친문계가 장악을 하고 있었잖아. 사실상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은퇴를 하시니까 공중에 뜬 친문계의 의원들을 친명계가 흡수를 하면 누가 봐도 여러분들 지지자들이나 그 당이나 지지자들이나 친명계가 밀면 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한 더큰 힘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민주당의 주류는 이제 친명계다. 그렇게 만드실 수 있으시죠? 왜냐면 원내대표에서 보여줬잖아. 원내대표에서 친명계가 미니까 박홍근이 됐잖아요. 당대표 선거도 마찬가지고. 당대표 선거는 이제 더큰 힘을 발휘하겠죠. 이재명을 좋아하고 이재명을 지지했던 권리당원들이 누구를 미냐에 따라서 선거가 좌우되게 만들자고요. 여태까지 문재인 지지층이 누구를 지지하냐에 따라서 사실상 민주당의 모든 선거는 좌지우지 됐잖아요. 그렇잖아? 이제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 친명계의 지지자들이 누구를 지지하냐에 따라서 선거판이 바뀐다. 그러면 이재명은 존재만으로도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스펙트럼을 확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류가 되는 거죠, 또. 우리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때 여러분들은 친문 지지자들이 주류가 됐듯이 이제는 그 친문의 지지자들이 자연스럽게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모든 친문, 친노 친문의 지지자들이 이재명으로 왔잖아. 지지자들은 이미 이동했어. 그러니까 1610만 표 이상이 나온 거잖아요. 지지자들은 이미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지지했던 그 지지자들이 누굴 믿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선거가 좌지우지되게. 그럼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는 가만히 있어도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거죠. 아무도 못 건드리죠. 지지자들은 이동을 했다. 여러분들은 주류의 지지자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예.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들 철엄회에서 김용민 의원뿐만 아니라 뭐 김승원 의원, 뭐 김남국 의원, 박주민 의원 본부장 특검을 발의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뭐 현직 대통령은 형사 사건의 소추를 받지 않아요. 안 받죠? 특검이 발의되는 순간 여러분들 그러면 왜 김남국, 김용민, 박주민, 김승원 이런 의원들이 지금 특검을 발의했냐? 첫째, 지금 검찰이 노골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묵혔던 사건을 원전 수사를 시작했고 블랙리스트라고 불리면서 불렸던 사건을 다시 3년 만에 다시 빼들었죠. 이거는 맞대응하는 카드죠. 니네 그렇게 나와? 그래. 본부장 특검이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만 형사 사건에 어떤 소추권을 면제받지만 부인이나 최은순 씨, 김건희나 최은순이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의 부인과 장모가 구속될 수 있는 거예요, 특검에서. 생각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특검이 발의됐어요. 윤석열은 빠져나가더라도 부인이 구속되고 장모가 구속되는 그 자체만으로도 식물정부예요. 부인이 구속되고 최은순이 구속되는 자체만으로도 식물정부죠. 그러면 왜 이때 발의했냐? 문재인 대통령 있을 때 결국은 이 카드는 문재인을 지킬 수 있는 카드. 문재인 대통령이 특검을 고르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특검을 고르기 때문에 이 본부장 특검을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면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특검을 여야 추천, 저쪽은 추천 안 하겠죠. 보이콧 하겠죠. 그러나 민주당이 의석으로 밀어붙여 갖고 특검을 관철시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나가죠. 한마디로 포로를 잡아놓고 가는 거예요. 니네 어떻게 나와? 그러면 김건희는 사실 빼도 박도 못하죠. 그렇죠? 왜 그리고 민주당이 이 본부장 사건을 특검을 밀어붙였냐? 곧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공소시효가 지나죠. 공소시효를 대비해서 공소시효가 넘어가면 사실상 죄를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으로 걸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이 전략적으로도 굉장한 수죠. 문재인 대통령 때 특검을 임명을 하고 공소시효 넘어가기 전에 특검으로 잡아놓고 거기서 김건희나 최은순을 둘다 봐줄 수는 없겠죠. 아무리 사법부가 새로운 대통령이라 해서 범죄 혐의가 뚜렷한 김건희나 최은순이를 봐줄 경우에 집권 초기부터 레임덕이고 둘 중에 하나가 구속이 돼도 사실상 시작부터 가족이 엄청난 죄를 지어서 구속된 최초의 대통령이 시작부터 김건희 씨가 구속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특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윤석열도 잡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근데 이게 왜 희박하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을 잡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이미 고소고발 다 해놨어요. 공직선거법 위반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선거 기간 동안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던가 어떤 범법 행위를 했을 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걸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당선된 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걸리면 나중에 1년, 2년 지나다가 국회의원직 박탈되고. 이게 그러면 어떻게 잡을 수 있냐? 취임 전 기소를 해야 돼요.
생각해 보시면 윤석열은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많이 했죠. 처음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없다. 다 공개했다. 거래가 없었다. 근데 나중에는 거래 있었다. 말을 바꿨고요. 수많은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어요. 그렇잖아.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취임 전에 기소가 중요한 거예요. 취임 후에 기소는 윤석열을 못 잡습니다. 취임 전에 기소를 해야만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더라도 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나중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을 때 공직선거법 위반에 어떤 당선 무효용이 떨어지면 윤석열은 끝이에요. 근데 과연 검찰이 기소하겠냐 이거죠. 그게 가장 힘든다는 거죠. 지금 검찰놈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우리가 여기저기서 증거도 차고 넘치고 고소고발 이미 다 들어가 있고 검찰이 기소를 하냐 이거죠. 취임 전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검찰들이 썩었다는 거죠. 그렇죠? 응? 그게 저는 한 가지 이게 남아있는 거거든요.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미 고소고발이 다 들어가 있고 검찰이 취임 전에 기소만 하면 되는데 응? 선거법은 지금 검찰이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6대 범죄 수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공수처법이 아니죠. 선거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에서 수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다. 검찰이 기소만 해주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건데 그리고 사법부가 현직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에 가까운 판결을 내릴지도 의문이 있지만 사실상 그 꼴보기 싫은 윤석열 증거는 차고 넘치죠. 위법한 행위도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요런 문제도 있다. 여러분들 알고는 계셔라. 실행은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이거를 제가 어디 출처라고는 얘기는 못하겠고 되게 시나리오가 많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랑 얘기해보고 또 많은 얘기를 좀 들어보면 굉장히 시나리오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송영길 후보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계양의 국회의원 뭐 그렇게 그런 시나리오도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직접 서울시장에 나가라 이런 사람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낙연이 나가라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경우 송영길이 나갈 경우 이재명이 나갈 경우 이낙연이 나갈 경우 제가 세 개의 장단점을 제가 좀 분석을 했어요. 일단 송영길 후보가 나갈 경우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일단 송영길 후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송영길 후보는 사실상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사실상 저는 이번에 송영길 대표가 5선에 당대표를 하면서 경선을 이끌었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송영길 후보는 제가 이번에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저는 이 송영길 후보는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했어요. 저는 사실 송영길을 못 믿어요. 전 개인적으로 정치판에 있으면서 송영길은 못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를 돕는 걸 보면서 정말 아낌없이 던졌어요. 여러분들 제가 어디서 그걸 여러분들을 느꼈냐면 당대표를 여러분들 잡으면 가장 중요한 자리에 누굴 놓냐면 사무총장이에요. 그쵸? 사무총장이 돈과 인사를 잡으니까
그러면 가장 최측근을 당대표 측근에 앉힌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경선에서 통과되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대선 후보가 될 때 송영길 대표가 어떤 일을 했냐. 자기의 최측근이었던 윤관석을 날립니다. 그건 굉장히 나는 모든 걸 다 바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윤관석이라는 송영길의 최측근 사무총장을 날리고 김영진, 즉 이재명 후보가 원하는 김영진을 앉혔던 거예요. 그것만 봐도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러면 송영길 후보가 서울시장 도전하는 거, 일단은 여러분들, 저는 뭐 이재명 후보가 오케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면 싸워볼 가치는 있어요. 그러나 좀 냉정하게 보면 어려워요 좀. 서울 사시는 분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의, 여러분들이 좀 유튜브 밖을 벗어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서울 시민들은 서울시장은요 대권 후보라고 생각해요. 서울 시민들이 생각할 때 서울시장의 이미지는 대권 후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송영길 후보가 우리에게는 당대표의 5선의 굉장히 거물급 정치인이죠. 그러나 인천시장 출신이 서울시장에 도전한다 그러면 서울시민들이 느낄 때는 그냥 지방의 어떤 시장이 다시 서울로 도전한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지가 가해진다 그러면 해볼 만한 싸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여러 가지 취재를 해보고 여러 가지 조언을 들은 거예요. 또 한 부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재명이 직접 서울시장 나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송영길 후보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저는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하수라고 생각해요. 송영길이 서울시장에 나가고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에 나가서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거는 꽝이에요. 꽝. 왜 그러냐면 둘이 짠 거 같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둘이 짠 거 같고, 이재명 후보가 뜬금없이 그 대권 1610만 표를 얻은 사람이 인천 계양에 가서 국회의원 배지 단다는 게 맞지가 않아요. 나가도 서울에서 4월 30일 안에 수도권 재보궐 중에서 제일 센데 붙는 게 맞아요. 제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송영길 대표가 서울에 나가는 거는 뭐 이상 없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민주당에서 나가라 그러면 또 밀면 돼요, 사실 우리는. 근데 이재명 후보가 계양 나가는 거는 제가 보면 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서울의 보궐이 나온다든가 경기도의 주요 지역에 나올 때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 나가는 게 맞지. 계양은 이재명 후보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기도지사하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했는데 뜬금없이 송영길 내보내고 저기가 인천 계양 가는 거는 좀 안 맞아요, 급이. 제가 볼 때는요.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직접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라고 하는 도전을 요구하는 또 세력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제가. 일단 지금의 이재명의 바람은,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의 이재명의 바람은 1년이 넘어가면 식는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어차피 한번 붙어야 되는 거, 결국 제 생각은요, 다음 대선의 최대 이재명의 적은 오세훈이에요. 그렇죠? 다음 선거 최대의 적은 오세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세훈과 이재명 후보가 붙어서, 만약에 저도 리스크는 있지만 이재명의 서울에서 위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 얘기가 아니라 어떤 그룹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얘기를 들어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본 얘기를 여러분들,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들어보니까, 근데 이거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처음에 얘기하는 거는 이런 의견들을 얘기하는 거고, 뒤에 얘기하는 거는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반대예요.
이재명 후보가 서울시에 도전하는 것은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 첫째, 또다시 변방의 장수로 전락할 수 있다. 또다시 행정가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대선 후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개나 수박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은 당을 장악하지 못해서였거든요. 제가 보면 이재명 후보가 또다시 변방의 장소, 경기도지사 다시 서울시장에 가면 또 여의도와 멀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럼 또다시 변방의 장소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세훈과의 만약에 져서 아 이재명은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반 이재명 세력들을 키울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이재명의 길은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당권을 잡아야 된다. 저는 8월 당대표 그 다음에 당의 혁신 공천 젊은 인사의 영입 그렇게 하면서 사실 수박을 다 내쳐버려야 돼요. 저의 개인적인 소망은 당권 잡고 당연히 6월 재보선에서는 어디가 붙든지 인천 빼고 6월 재보선에 나가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그렇죠? 6월 인천은 아니야. 급이 안 맞아. 경기도나 서울에 재보선 지역이 나오면 강남 빼고 괜히 또 위험해. 무조건 배지 달고 8월에 당대표에 도전해서 실질적으로 배지단 당대표는 힘이 세거든요. 원내 당대표는 힘이 셉니다. 비원내 당대표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배지 달고 왜 그러면 어마어마한 뭐 여기저기 들리는 게 왜 6월에 배지 다는 게 중요하냐면 검찰의 인사가 6월 7월에 있어요. 윤석열이가 집권하자마자 5월 달에 집권하잖아요. 검찰의 인사가 6월에서 7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에 6월 1일 날 빨리 배지를 다르면 검찰의 인사가 일어나서 한동훈이나 윤석열 특수부가 이재명 후보를 압박을 해도 부담스러운 거죠. 민주당 배지를 달고 있고 170석이라는 거대한 야당의 후보를 체포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6월에 배지를 다는 건 중요하고 8월에 당을 장악해서 진짜 친명계의 확산 그리고 수박을 정리하고 그래서 2024년 공천 혁신을 이뤄서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또 당대표를 여러분들 솔직히 냉정하게 생각합시다. 당대표를 잡았어요. 당대표도 리스크가 많아요. 그렇죠? 당대표를 잡는다 그래갖고 모두 플러스가 되는 건 아니에요. 뭐든지 리스크는 있어요. 당대표를 잡아도 여기저기 사고가 터지거나 잘못된 일이 발생하면 또 당대표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돼요. 정치라는 게 리스크 없는 정치는 없죠. 하여튼 이재명이 직접 출마를 권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것도 또 있어요. 어떤 게 있냐. 이재명 후보가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십시오. 추미애, 이낙연, 정세균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뭘까요? 추미애, 이낙연, 정세균 이 세 명의 공통점 당대표죠. 그렇죠? 당대표예요. 다 당대표를 거쳤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 다 이재명에게 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추미애도 당대표 출신인데 이재명 후보에게 경선에서 졌고 정세균도 당대표 출신이지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졌고 이낙연도 당대표 출신이지만 경선에서 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종합을 하면 이재명 후보가 서울시장에 다이렉트로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꼭 당대표를 대서 문재인의 길을 가는 것은 매력이 없대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가는 길은 과거 대선 2012년 대선 패배 이후에
문재인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국회의원 나가서 배지 달고 당대표 하고 그 다음에 대권 도전하는, 그래 당 혁신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길과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가면 감동이 없다는 거죠. 먼저 올라갔던 산을 보면, 아, 그 사람이 갔던 길을 따라가면 이재명만의 감동이 없다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서울시장에 나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재명은 이재명의 길을 개척해라. 그래서 누구나 대선 후보가 큰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 큰 선거를 치르는 것은 안 된다는 이런 기존의 생각을 깨버리고 바로 서울시장에 도전해갖고 서울시장 니콜 대선이니까 바로 도전해라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시나리오가 막 나와요. 세 번째, 제가 처음에 주장했던 이낙연이 서울시장에 나가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 얘기를 했다고 나보를 똥파리라고 하는 사람은 뭐야? 제가 처음에 이낙연이 서울시장 나가면 어떻겠냐라고 얘기했던, 던졌던 거는 뭐냐? 둘 중에 하나를 제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둘 다 이재명 후보의 최대의 적이에요. 이낙연이 만약에 나가갖고 오세훈을 꺾으면 사실상 미래의 대권에서 이재명 대 오세훈의 싸움에서 이낙연이 오세훈을 제거해 주는 거고, 근데 이낙연이 나가서 오세훈이 이겨버리면 사실상 이낙연은 아웃이고 둘 중에 하나는 죽는 거예요. 정적이.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낙연이 만약에 나가면 웃긴 현상이 벌어져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낙연은 이재명을 지원하지 않았죠. 누가 봐도 티날 정도로 지원하지 않았죠.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이낙연은 티날 정도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어요. 응? 근데 이낙연이 서울시장에 도전을 하면 이재명 후보가 안 도울 수가 없죠. 이재명은 성심성의껏 도울 거라고요. 아이러니하죠. 자기를 돕지 않았던 사람을 이재명 후보는 정성을 다해서 도와. 이기면 오세훈을 날리는 거고, 이렇게 열심히 도왔는데 이낙연이 떨어지면 이낙연이 날아가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낙연이 승리를 했어. 그 승리는 이낙연이 빛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빛날 것 같아요? 이재명이 도와서 이낙연이 됐다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낙연으로 꼬시는 게 아니라, 이 단세포야 좀 들어봐. 이 단세포야 네 수준으로 얘기하지 말고 잘 들어보시면, 이낙연이 나가서 이겨, 이재명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 그러면 그 승리의 8알은 이재명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아주 아이러니한데 정적을 키우는 거가 같아요. 그렇죠? 정적을 키워버리는 거야. 또다시 이낙연은 이재명의 최대의 라이벌인 이낙연을 키우는 꼴이 되는 거죠. 되게 웃긴 거예요, 이런 현상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서울시장은 누가 나가든지 이겨야 돼요. 이번 서울시장은 누가 나가든지 오세훈 날려야 돼요. 물론 희망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인간적으로 유튜브 밖을 벗어나시면 오세훈이 센 거 아시죠? 그렇죠? 오세훈이 센 거 아실 거예요. 다음 대선은 오세훈 대 이재명이에요. 다음 대선은 100% 오세훈 대 이재명입니다. 윤석열 같은 허접이 아니에요. 다음 대선은 100% 오세훈 대 이재명이에요. 힘든 선거가 되겠죠. 근데 이길 수 있는 건 있죠. 윤석열이가 이렇게 하는 꼬라지 보면요, 정권 교체의 열망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봐도.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오세훈의 개인기나 오세훈의 인물이 좋다 그래도 다음 대선은 무조건 정권 교체의 바람이 60% 70%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세훈이 나와도 사실 겁은 안 나요. 응?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 너무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아요. 그렇죠? 어? 이 사람 이쪽 그룹의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아. 송영길이 나가고 뭐 막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이 맞아. 이재명이 직접 나가야 된다. 이 사람들 얘기 들으면 이 사람이 맞아. 이낙연을 나가서 하나를 제거하자. 이낙연이 죽든 오세훈이 죽든 이 얘기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아. 그래서 제 결론은 그냥 민주당에서 선출되는 후보를 밀자. 머리가 아프다. 이럴 때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민주당에서 누가 나오든가 경선에서 이기는 사람 그냥 밀자. 우리가 언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잖아. 머리가 너무 아파.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아.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 사람 얘기 맞아.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나오는 건 좀 아니다. 난 그래서 저는 뭐 송영길 후보가 나오면 열심히 송영길 외치고 밥 깔고 또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지연유세도 아니면 또 서울에 바람이 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누가 되든 간에 결론은 민주당 후보 밀자. 저는 그 얘기 해주고 싶어요. 뭐 김현종이 나오든 누가 나오든 그냥 민주당으로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 사람을 밀자. 저의 결론입니다. 저도 주말에 취재를 많이 하고 여러 의견들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 의견들을 많이 들었는데 처음에 이 의견을 들으면 솔깃? 또 저 의견을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아. 또 저 의견을 들으면 이 의견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뭐냐, 그냥 이재명 후보를 서울시장에만 출마시키는 건 좀 반대일세. 나머지는 누가 나가든 간에, 그쵸? 그냥 우리는 팔랑귀는 아니고 다 옳은 합리적인 얘기들을 하세요. 합리적인 얘기를 하는데 다 리스크가 있거든요. 송영길이 나가면 질 때는 사실상 송영길은 정치 은퇴각이거든요. 송영길 전 대표는 대통령의 꿈이거든요. 대권 도전의 의사를 늘 밝혔고요. 그래서 저러다가 또 괜히 아까운 정치인 하나 날릴 수도 있고 또 박빙으로 싸우면 또 우리 지지자들 힘 빠지고 그래서 뭐 우리가 막 너무 머리가 아프더라고. 나도 여러 제가 막 의견을 많이 물어봤어요.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두 가지예요. 이재명 후보가 가는 길은 6월 재보선 당대표 요거 동의, 그 다음에 서울시장 출마 안 하는 거. 그러나 6월 재보선에 나가는 것도 인천 개항은 아니다. 요거까지만 우리 이재명 후보의 를 위해서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인천 개항은 아니다. 서울이 됐던 수도권이 됐던 경기도가 됐던 거기서 배지를 다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6월에 배지를 달고 8월에 당대표를 하고 그래서 민주당의 개혁과 쇄신,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될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을 만들었거든요. 시스템 공천. 그러면서 온라인 당원 가입 막 열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온라인 당원 들어오고. 그래서 민주당의 혁신을 주도하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서울시장은 그냥 민주당에서 누가 될지 모르지만 서울시장 나오는 사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밀자. 결론은 그거예요. 다 리스크가 있어요. 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시장 누가 나오든 간에 응원하자. 지금 그거밖에 없고 경기도 지사는 세 명 다 이재명 후보와 너무 이 경기도 지사 후보자들 안민석, 염태영, 조정식 이 세 명이 다 누구보다도 이번 경선이나 대선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안민석, 조정식, 염태영 다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누구를 특별히 지지하거나 그런 것보다도 여기도 되는 사람의 플러스 김동연과의 반드시 국민 경선을 치르게 해야지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냥 감동이 없거든요. 감동이 없어요. 그냥 친명계 의원들
그세 명에서 경선을 한번 감동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 경선에서 이긴 사람이 김동연과 1대1 국민 경선을 통해서 그래갖고 뭐 김동연이 이기면 우리는 김동연 민주당에 들어온다는 조건을 걸고 하면 되는 거고 저는 1대1 경선을 통해서 좀 바람을 민주당이 이슈를 선점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여러분들은 박갈기와 동시에 2030을 좀 많이 확보를 해주셔라. 확보를 해주셔라. 좀 그리고 경기도지사 지방선거 좀 말씀드리면 뭐 현재 안민석 의원이 뭐 가장 지지도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맞아요. 아까 어느 분이 얘기했지만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인지도는 높지만 비호감이 높다는 약점이 있고 그렇죠? 인지도는 높지만 비호감이 높다는 약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염태영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원에서는 인기가 많지만 인지도가 낮다는 그렇죠? 여의도 정치를 안 해봤다는 그런 약점이 있고 조정식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다선 의원의 여의도 정치 경험은 많지만 행정 경험이 없다는 그리고 인지도가 낮다는 약점이 있고 다들 그래서 어쨌든 경기도는 서울보다는 싸워볼 만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경기도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제가 다음 주에는 우리가 조정식 의원님 염태영 전 시장님 모시고 방송을 했는데 두 분 다 너무 좋더라고요. 현재까지는 개인적으로 조정식 의원님이랑 얘기할 때는 야, 이 사람 진짜 진국이구나 하다가 밤에 딱 되니까 야, 이 염태영 진짜 진국이구나 막 하루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이분 진짜 좋구나 갔다 또 저녁에 야 이분도 진짜 좋구나 그 다음 주에는 또 안민석 의원님 모셔다가 또 얘기해보면 아 우리가 오해했었구나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어쨌든 경기도는 누가 돼도 좋은 분들이니까 또 되면 또 거기를 밀면 될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 김동연과의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과의 국민 경선 또는 일단 단일화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고 서울 경기도 중요하지만 이제 인천도 사수해야 되고 수원 지자체 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60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다 50몇 프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610만 표를 이재명 후보가 거의 한 47%인가 얻었나요? 그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그대로 그 직결만 하면 나머지 승리를 할 수 있어요. 3, 4% 최대 5%만 땡겨오면 우리가 지방선거의 여파로 지금 벌써부터 손가락 자르시는 지금 여러분들 작두가 많이 팔린대요. 지금 여기저기서 원래 한약방에서 작두를 썼는데 요즘 작두가 많이 팔린대요. 예. 그래갖고 지금 벌써부터 취임 전 네임덕을 겪고 있는 지금 윤석열 때문에 예. 지금 작두가 많이 팔린다 그래서 좀 징그럽지만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집무실 옮긴다는 것 때문에 지금 집무실이 중요하냐 지금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렇죠. 경동시장 한약방 상가에서 작두를 구할 수가 없대요. 원래 녹용을 자르던 건데 그 딱딱한 녹용을 자르던 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후회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그 바람이 좀 그래서 전국적으로 여러분들 지방선거를 이 지방선거 니콜 총선의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우리가 2020년 21대 총선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했기 때문에 50%를 이기고 들어간 거예요. 시의원, 구의원 할 것 없이 시장, 구청장, 민주당이 싹쓸이를 했기 때문에 그 조직이 살아있어 갖고 사실상 2020년 총선에서 대승을 하는 밑거름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윤석열을 민주당에서 타이트하게 견제할 수 있는 게 2년이잖아요. 그래서 2024년 총선이 왜 중요하냐? 시작도 식물정부 2024년 총선에서
야권이 150석 이상만 얻게 되면 실질적으로 윤석열은 시작부터 식물 정부, 끝까지 식물 정부. 그렇지 아무것도 못해요. 민주당이 2024년 총선에서 또 150석을 얻는 순간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식물. 정부가 아니라 그냥 식물. 물안준 식물. 말라 비틀어지는. 예. 그러다 보면, 대통령이 참 힘들다는 것을 요즘 느낍니다. 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씨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가 왜? 그러니까 말려 죽이자. 피가 마릅니다. 말려 죽이자. 얼마나 좋아. 180석의 거대한 야당 앞에서 뭐 하나 하려면 우리가 맨날 당했잖아. 저쪽 원내대표가 와갖고 우리 원내대표한테 샤바샤바 하면서 이거 좀 해주십시오, 저거 좀 해주십시오. 싫어 이 새끼야. 싫어 이 새끼야. 하면 발목 잡든가 말든가 언론은 민주당의 발목 잡기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니들은 발목을 5년 내내 잡았잖아. 민주당 발목당이 되라. 민주당 발목 잡으라고 180석 준 거다. 니들 개혁은 못 통과시켜도 발목이라도 죽으라고 잡고 있어라. 2년 동안 발목 잡고 그 다음에 또 2024년에 아예 발목을 끊어버려라. 응? 그냥 발목당이 되라. 쟤네들도 5년 동안 잡았잖아. 그냥 붙들고 놓지를 말아라. 그쵸? 똑같이 해줘야지. 응? 족발당이 되자. 족발당? 발목당이 되자. 협치? 개나 갖다 줘라. 협치는 저쪽에서 끊으면 니들이랑은 협치 안 한다. 그냥 시작부터 총선 준비, 대선 준비해라. 그냥.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아, 진짜로. 아,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지선이 중요한 거예요. 지선이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기초의원, 시의원, 구의원, 시장, 뭐 군수 이런 데서 압승을 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2024년 총선의 기반이 50% 이기고 가는 거예요. 윤석열 뭐 지금 정권 뭐지 마음대로 여가부를 폐지할 수 있습니까? 말만 번들어지게 하지 아무것도 못해요. 민주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서로 국회의원 하려고 의석 차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2024년에 또 150석 얻으면 쟤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일 시작부터 취임 전 레임덕, 취임 후 레임덕 그냥 말라 죽여버리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 중요하고 이재명 후보의 길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6월에 수도권 재보선. 서울이나 경기에서 배지를 다시고 그다음에 8월에 전당대회 나가셔갖고 당대표를 하시고 그다음에 당의 개혁을 박차를 가해서 진짜 낙엽이와 그의 일당들 그다음에 수박들을 좀 정리해야 하고 젊은 젊고 참신한 당의 인재들을 영입해서 다음 총선을 대비하고 그러다 보면 2030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돌아오고 그럼 이재명의 길은 결국은 정당 혁신. 그 정당 혁신에는 여태까지 잠밤한 파란색 입던 새끼들, 이제는 날려버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심층분석 집회, 그리고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집회하니까, 좀 대선 끝나고 여러분들 좀 스트레스 받던 것도 많이 풀리죠. 민주당사 앞에서 외치고 여기저기서 외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스트레스 받았던 것도 좀 외치니까 나아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괜찮아요. 그 아주 좋은 현상이죠. 근데 집회의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집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집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단결력, 예의, 타이밍, 우리 락맨님 어서 오시고, 질서, 행진, 머릿수 다 맞죠. 여러분들 많은데 집회는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끝내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제가 뼈저린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면요, 집회는 어떻게 끝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집회는 누구나 시작할 수 있어요. 집회는 누구나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집회가 언제 끝낼지 타이밍을 못 잡아요. 어떻게 그 집회를 끝낼 것이냐. 한 달짜리 집회 내내 하면 시민들은 지쳐가요. 시민들은 지쳐가고 성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 집회는 망한 집회가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세요? 저희가 서초동 집회를 성공적으로 이끌 전략이 뭐였냐면, 제가 그때 늘 고민하고 잠을 못 잔 게 이 집회를 어떻게 시민들이 와 우리가 해냈다 그러면서 집회를 마무리할 것이냐가 제일 고민이었었어요. 정말로요. 그래서 그게 바로 공수처였던 거예요. 그게 바로 공수처였던 거예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집회. 즉 2016년 박근혜 탄핵 집회의 성공은 박근혜가 진짜로 탄핵됐기 때문에 촛불의 승리였던 거예요. 촛불의 승리였던 거예요. 2019년 집회의 성공은 공수처가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그 집회는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회는 누구나 다, 왜? 분노하고 성남 민심, 지금 집회 시작하면 최하 몇천 명, 몇만 명 나와요, 다. 어떻게 마무리 질 것이냐. 여기저기서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강성 지지자들이에요. 그쵸? 그 사람들의 분노 외치게 하는 거 좋죠. 근데 마치 이 집회가 장기화되면 시민들은 지쳐가요. 테러가 없어요. 테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집회를 주최한 사람이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집회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집회를 마무리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제 탄핵이니 윤석열 탄핵이니 너무 갈망하지만 이런 말을 외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선제 탄핵이니 윤석열 탄핵이니 이런 말을 외치면요, 그냥 지방선거 역풍 붙는 거예요. 역풍 맞는 거예요. 그냥 쟤네들은 정권 빼앗겨 놓고도 그냥 무조건 지네가 정권 못 잡으면 무조건 탄핵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쪽 지지층이 결집을 합니다. 저쪽 지지층이 결집을 해갖고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주자고 하면서 지방선거에 여러분들이 역풍을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셨지만 탄핵이 쉬운 게 아니에요. 박근혜같이 국정농단의 혐의가 짙어도 얼마나 힘듭니까? 헌재 가서 국회에서 200석을 만들어서, 그쵸? 실질적으로 200석이 안 돼서 지금 시작 탄핵 자체가 안 돼요. 민주당이나 우리 자체만으로 200석이 안 되기 때문에 설사 국회에서 200석을 만들어서 탄핵안을 올려도 명확한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그냥 헌재에서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할 것은요, 윤석열 식물정부를 만드는데 1조를 하면 돼요. 여기저기서 윤석열이 하는 정책들 비판하고 윤석열이 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여론을, 윤석열이 뭐만 하면 우리가 야 그게 말이 되냐, 어? 네가 집권하고 나서 대학 등록금 올라가고 이런 거를 끊임없이 밭갈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뜬구름 없이, 응? 뜬구름 없이 선제 탄핵, 윤석열 벌써 탄핵,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식물정부에 초점을 맞춰갖고 민주당 없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갖고 윤석열 다 외치면 되게 시원하죠. 너무 시원하잖아, 사실. 얼마나 시원해. 꼴도 보기 싫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태극기 부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같이 민주시민들이 태극기 꼴 나는 거예요. 박근혜 탄핵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광화문에서 했던 짓거리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박근혜 탄핵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이 투표로서 대통령이 됐는데 광화문에서 5년 내내 문재인 탄핵에 치면서 태극기 부대가 지랄을 했어요. 우리 같은 민주시민들이 태극기 꼴라는 거예요. 응? 전략적으로 싸워야 돼요, 집회도. 응? 전략적으로. 지금 윤석열 경고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집회하고 너무너무 박수 쳐주고 있고, 지금은 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돼요. 윤석열을 똥벌차게 냅두세요. 취임한 다음에 집회해도 얼마든지 해요. 지금은 민주당의 쇄신과 4월 안에 개혁 입법을 통과시키는 민주당 개혁으로 나가야지, 취임하기도 전에 힘 빼면 6월달에 여러분들 역풍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회는 타이밍이라고 얘기하고, 집회를 어떻게 끝내느냐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좀 비참한 얘기 하나 할까요? 비참한 얘기 한번 해봅시다. 윤석열이가 어떤 정책을 펼칠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정책이거든요. 또다시 국정교과서를 만들었던 그런 인사들이 들어오고 있고, 언론을 탄압했던 인사들이 지금 윤석열 캠프에 모이고 있고, 노골적인 이재명 죽이기에 검찰의 행동이 보여있을 테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집회를 할 수 있죠. 민주당의 쇄신, 지금은 민주당의 쇄신이 1순위예요. 민주당의 쇄신 니콜 이재명 지키기가 1순위가 돼야 돼요. 벌써부터 윤석열 취임 전에 여러분들이 탄핵을 외치고 그러면요, 저쪽 지지층이 결집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같아서는 취임 전에 날려버리고 싶지. 그렇잖아. 나도 꼴보기도 싫은데. 저는 아직도 TV를 못 봐요. 저는 아직도 TV를 못 봐요. 지금은 집회할 타이밍 맞죠? 지금 하는 집회는 좋아요. 용산 이전 헛짓거리 하니까 지금 한 번씩 집회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죠, 경고 차원에서. 근데 그 집회를 어떻게 나올 거냐고. 집회 주최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잘 써야 돼요. 시작은 좋잖아. 용산 이전 반대한다, 윤석열 국민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면서 경고 차원은 좋다는 거야. 어떻게 집회를 마무리 짓고 나올 것이냐. 지금 민주당사 앞에 집회 여러 군데 집회가 여기저기서 막 집회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응원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나 테러도 집회 주최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테러를 생각해라. 안 그러다가는 시민들이 지친다.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 탄핵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죠. 박근혜를 탄핵시킨 건 좀 비참하지만 촛불이 아니었다. 박근혜를 탄핵시킨 것은 검찰과 조중동이었다는 얘기를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박근혜를 탄핵시킨 건 검찰과 조중동이었어요. 그 검찰과 조중동이 민주 진영의 촛불 시민들을 자극을 해서 우리가 나간 거예요. 솔직히 이거는 냉정하게 얘기해야 돼요. 냉정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때 조선이, TV조선이 촛불 집회를 생중계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선은 사실상 지네가 맘만 먹으면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정권을 죽일 수도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검찰과 힘을 합치면. 이건 솔직히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그쵸? 현실이에요. 이번에도 윤석열을 조선이나 조중동에서 막고 싶었다 그러면요, 김건희 녹취록에 대해서 대대적인 보도를 했으면요, 쟤는 날라갔어요. 조중동이 막아낸 거예요. 우리 민주시민들은 아직도 우리 촛불의 힘 세죠? 촛불의 힘 조중동 이길 수 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검찰과 언론이 손잡았을 때 이명박, 박근혜를 구속시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보신 거예요.
그 뒤에 우리 촛불이 받쳤죠, 물론.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사실상 조중동은 박근혜 국정농단 때 이번에 니네 정권 가져라고 던졌어요. 그래서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가 각각이 다 나온 거예요. 걔네들이 끝까지 요번같이 안철수 멱살이라도 다 잡고 데리고 와라라는 동아일보의 사설같이 19대 대선에서도 단일화를 요구했다라면 박근혜를 탄핵시키고도 정권을 뺏길 수도 있었어요. 그때 그 누구도 5년 니네가 가져가라. 그러고 나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를 친 거예요. 아니, 냉정하게 봐야죠. 진짜 그렇잖아, 들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주적은 조선과 검찰이에요.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되고 언론 개혁을 해야 돼서 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당의 개혁을 요구하고 결국은 이재명을 살리는 길은 민주당의 개혁밖에 없고 사실상 4월 민주당이 밀어붙이려는 것도 실질적으로 이재명 개가 민주당을 이제 주류로 등장을 하면서 주류라는 건 뭐예요? 구심점이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의 구심점은 문재인에서 이재명으로 수평 이동을 한 거예요. 그쵸? 잘 생각해 보시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민주당의 주류는 친문이었죠. 그게 수평을 이동을 해서 민주당의 주류가 이재명계로 된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계가 민주당의 주류로 등극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배후에 이재명이 있다는 거죠. 이재명이 죽으면 친명 정치 주류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는 진짜로 민주당이 검찰의 완전한 수사권 분리를 4월에 밀어붙이는 거고 언론 개혁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만약 이재명이 날아가면 또다시 이재명계나 수평 이동한 주류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주류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민주당의 구심점은 지금은 누가 봐도 이재명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주류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박홍근 원내대표나 지금 민주당에서는 4월 개혁 입법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들 박근혜 정부 때잘 보세요. 조선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냐. 몇번 박근혜에게 시그널을 날렸잖아요. 그때는 우병우가 조선을 쳤어요. 조선의 주필을 칩니다. 국정원을 동원해서 조선의 주필이 해외여행 간걸 사진을 까요. 그러면서 소강 한번 붙었다가 소강 상태가 돼요. 그러고 나서 조선의 태도를 보세요. 최순실의 주차장에서 나오는 큰일 났네. 그게 어디서 송주필을 쳤죠. 조선이 터트린 거예요. 태블릿 PC 어디서 터졌어요? JTBC에서 터졌어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태블릿 PC JTBC에서 중앙에서 터뜨렸어요. 그 다음에 큰일 났네 어디서 터뜨렸어요? 조선이 터뜨립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됐나? 그러고 나서 특검이 이루어지고 박영수 특검이 등장하고 윤석열이 붙고 검찰이 마구잡이로 칩니다. 어떻게 쳤냐? 왜 그러면 검찰을 쳤냐? 최동욱을 날려서 그러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가 시작부터 검찰은 검사 동일체잖아요. 최동욱 검찰총장을 날리면서 혼외자 사건으로 날리면서 검찰과 시작부터 등을 진 거예요. 검찰은 이것들 봐라. 5년짜리 권력이 검찰총장을 날려?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검찰과 박근혜 정부는 시작부터 어긋났던 거예요. 잘 복귀해 보시면 그래요. 최동욱을 날릴 때 검찰은 분노를 했겠죠. 우리 수장을 날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최동욱과 윤석열과 특수부 애들이 수사를 했는데 이것들 봐라. 5년짜리 권력이 겁도 없이 우리 총장을 날려? 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시작부터
검찰과 대립각을 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최순실 국정농단이 터지고 결국은 조선이 더 이상 얘네들은 차라리 버리자, 5년 주고 말자 라고 하면서 검찰과 언론이 손을 딱 잡고 박근혜를 죽인 거예요. 거기에 이명박도 죽여야지 다시 기회가 온다고 생각해서 이명박도 구속시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문재인 정부를 5년 동안 내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나중에 여러분들 업적을 보면요, 대한민국 언론만 살아있었다 그러면 그 어떤 대통령이 선진국에 올려놓고 정권 뺏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리고 선진국 도약이었어요. 통일은 못 이뤘지만 대한민국 민족의 소원인 선진국의 도약을 문재인이 해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전우영 박사님이 알려주셨잖아요. 늘 우리는 1970년 박정희 정부부터 선진국 도입, 선진국으로 가자. 늘 우리는 선진국 통일이 늘 우리의 꿈이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민족의 꿈 둘 중에 하나를 실현을 했어요. 근데 정권을 뺏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5년 내내 때리면 되는 거예요. 쟤네들 볼 때. 그만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촛불 집회를 얘기를 한 거예요. 자칫 촛불이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취임한 다음에 똥볼을 찼을 때 기회가 많아요. 지금의 촛불 집회 너무너무 좋지요. 사전 경고하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민주 진영이 똘똘 이재명으로 뭉쳐있는 상황이죠. 그쵸? 탄핵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정치권이 일단 부담스러워하고 탄핵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요. 우리 진영이야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박근혜를 한번 날려봤다는 자신감이 있지만 지금 검찰이 우리 편이 아니에요. 검찰이 우리 편일 경우에는 윤석열도 날릴 수가 있죠. 맘만 먹으면. 그렇죠? 검찰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윤석열 편이에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선제 탄핵, 탄핵 얘기를 하는 순간 저쪽 지지층이 똘똘 뭉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은 민주당의 개혁이에요. 그래서 검찰의 힘을 빼놔야 돼요. 언론이 가장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언론이 보도하고 검찰이 수사하는 데 있었어요. 조중동의 힘을 빼놓는 것은 검찰개혁의 시작이에요. 안 그래요? 언론이 아무리 말도 안 되는 기사 써, 고발러들이 고발해, 그럼 검찰이 수사했기 때문에 조중동의 힘이 셌던 거예요. 검찰의 힘을 빼놓으면 언론도 힘이 죽어요. 그래서 지금 검경수사권에 완전한 분리를 시켜놓고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미디어 바우처법을 통과시키고 언론과 검찰이, 그래서 언론개혁 검찰개혁이 중요한 거예요. 언론과 잘못된 언론과 정치적인 검사들이 만났을 때 정권 하나 무너뜨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눈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검찰개혁이 중요한 거예요.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힘을 빼는 게 아닙니다. 조중동의 힘을 빼는 거예요. 검찰 믿고 조중동이 기사를 쓰고 고발을 하고, 언론 믿고 조중동이, 아, 검찰이 마구잡이 수사를 하고. 왜? 언론이 실드 쳐주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엄청난 카르텔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아, 진짜로. 조중동의 힘은 검찰의 힘이에요. 조중동이 의혹 제기 하나면 사준모 법세련이 나서서 고발하면 이게 시스템이거든요. 조중동이 기사 쓰고 사준모가 고발하고 법세련이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 시작하면 민주당 탄압당하고. 이 연결고리를 끊어야죠. 조중동이 기사 쓰고 사준모가 고발하고 법세련이 고발해봐야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고 검찰이 기소만 할 수 있게끔. 이게 현실이에요. 갈 길은 멀고 잘못된 기사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때려야 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다음 정부로 미루려고 그랬던 개혁에. 민주당이 여러분들을 왜 여러분들이 민주당 개혁하라는지 전잘 알죠. 왜 선거 때만 되면 개혁하면 선거 진다. 그런 개소리들 하냐. 개혁 안 하니까 선거 진다라는 걸왜 모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번에 민주당에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개혁 타이밍이 되게 좋은 게요. 만약에 총선이면, 총선은 그래도 대선 다음에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도에 마음을 잡아야 된다. 이런 말이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방선거는 아니에요. 많이 나와봐야 50몇 프로예요. 많이 나와봐야 50몇 프로예요. 투표율이. 그래서 지지층 결집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지지층이 결집하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개혁을 박차를 가면 가할수록 오히려 지방선거에 유리한 구도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개혁을 해서 선거를 지는 게 아니라 특히 지방선거는 개혁을 할때 지방선거 승리의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걸 알아야죠. 대선은 분명히 투표율이 80% 정도 넘어가니까 당연히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기본이고 플러스 알파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클릭을 할 수밖에 없고 저쪽 국힘당의 잡새끼들은 좌클릭을 할 수밖에 없고 이건 선거의 이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진즉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선거에서 매번 이런 실망감이 왔었죠. 근데 이번에는 할것 같아요. 제가 뭐 집회의 시작과 끝이 왜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공감을 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민주당사 앞에 집회를 주도하신 우리 김태현 단장님, 그리고 우리 박가리 운동본부의 두분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우리 김대현 단장님은 오늘자로 민주당 집회를 왜 그러냐면 박홍근 의원이 됐고 이제는 민주당이 개혁 입법을 할수 있도록 박홍근 의원을 응원을 하고 그래서 김대현 장관님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집회에 참여하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